사람이니까 아픈 날도 있겠지. 애초에 좀 병약해 보이는 인상이기도 하고. 저게 정상적인 반응. 저게 정상적인 반응. 사실은 어제 체육관에서 뛰쳐나간 타이라를 찾으러 갈 쿠로카와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거든. 쿠로카와도 동기에서 이상한 걸본게 아닐까. 엄청 아프지. 진짜 여차님 말들 진짜 엄청 아프지. 저도 한번 아프면 되게 아픈 타입이거든요. 아프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 마음 진짜 이해가. 간호해드려야 하나? 아, 차라리 약 먹고 자게 두세요. 그게 가장 짱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심각한 비디오였나? 나는 저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오히려 아픈데 옆에서 찌르면서 건드리는 놈이 더 짜증나지. 하지만 비디오에 대해 함부로 발설하는 건 금지라고 했으니 아무렇게나 말할 수도 없겠지. 정말 딜레마네. 딜레마. 네 존재가 딜레마를 생각하진 않니? 아, 야, 그거 오늘의 명언. 뭔가 속이 시원했어. 야, 그거 오늘의 명언이다. 아. 모두가 숨이 막힌 듯 영양가 없는 식사만을 계속했다. 내가 오늘 들은 것 중에 가장 영양가 있는 드립이었어. 답답한 거겠지. 상황은 나아지긴커녕 점점 나빠지고만 있었다.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들 대체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평생. 한 네다섯 명 남겨봐. 그쯤이면 뭐다 살아남을 수 있겠지 않을까? 한 이게 서른다섯 언제지? 살쯤 나가겠지 뭐. 글쎄요, 우리한테 물으셔도. 아니 진짜로 말이요. 창고 비밀 계단에 뭔가 있다고 쳐도 어떤 감식하면 이곳에서 몰래 내려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설사 내려간다고 해도 창문에 기관총이 가득하고. 야, 어토리. 그 여긴 이랜드 사면 안 되잖아. 정신 안 차려, 이 바보놈아. 여기서 말해봤자 어차피 서로 다 알고 있는 건데, 심지어 모노쿠마 자신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말한다고 뭔가 생기겠어? 아이고, 쌍으로 딜레마야, 딜레마야. 아이고, 아이고. 아, 얘네 답답함이 나의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 아, 아니, 이랬어. 개인 아. 얘기라고 카메라에 소리쳐. 이놀이 예쁘네요. 응, 지금 이놀이가 나오는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놀이를 나 지금 공격해야 장난치는 거 해. 아니에요! 응. 그냥 답답할 뿐이요. 비밀계단 발견한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어! 뭔가 발견 알 만한 킨저나 메카르는 다 따라 행동하고 있지! 그 탈출 방도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만든 모든 사태의 원인이 너네들이지. 자업자득이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언제 누가 찾을 죽일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그야말로 생지옥이 아니면 뭐냔 말이야! 표준어? 오, 표준화했다. 오. 표준어? 뭐?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의상이 정상으로 보이냐?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근데 니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사태를. 다 자업자득. 하지만 모르죠. 우리가 이 학교 갇힌 지 벌써 일주일 훌쩍 남았어. 근데 갈피도 못 잡은 게 정상이냐고. 모노쿠마가 있으니까 정상으로 느껴져. 너만 짜증나냐? 우리 모두 다 같은 기분이잖아. 근데 왜 쓸데없이 언성을 높이는 거냐고? 근데 한 저런 번쯤 거 그렇게 하면 터트려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 큰일 나. 차라리 이게 낫지. 뜨른뜨른. 시 동기가 났으니 또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얘 화내도 근데 그닥 무섭지가 않다. 애 자체 인상이야 남은 이모. 애 자체가 인상이 남지 않은 이모. 그니까. 게다가 마이다를 의심하는 걸 그만두긴 했어도 내 통장에 있던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내 통장은 난 포기했어. 니네가 찾으려고 그러나니, 원. 내가 조사를 할 수가 없잖냐. 이 상황에서 진정한 너희들이 더 신기하다고 난. 내 통장 아마 이 안에 있을 텐데. 내 통장은 정보를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룹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요 안에 있을 텐데. 아, 그래? 그럼 나도 어디 진정하지 말고 소리가? 어?
누굴 화 안 나냐고! 어우, 이거 팝콘 가져와야 되는 각인가요? 팝콘가? 아유야. 야! 야, 이 와사비야! 싸우자! 야, 이거 아주 볼까? 그냥 흥미진진하는데. 아, 근데 얘네 둘이서 싸우면 그닥 재밌진 않겠다. 야, 야, 너희들 왜 그래? 그만해! 모토리 맛 갔나요? 뭐 지금까지 이제 참아왔던 핀 안전핀이 뽑힌 거지. 그 동기로 인해서 불안함이 펑 터진 거지. 지도 와 저런지 모르겠어 얘. 연기하면서도 그 이 아이의 심리를 파악 못하는. 솔직히 나 이제 어떻게 드나볼 것 같다. 진짜 여차하면 사랑이라도 해볼 것 같은 기분이라고 나. 그러면 너가 흙이 돼가지고 넌 나가겠지. 아 탈제 처벌하겠지. 타벌 당하겠지. 탈출 떠나서 그냥 분풀이 수준으로라도 처지는 기분이라고. 뭐라고 했냐 오투리. 너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럼 그런 소리 했으니까 가만 두지 마라. 가라 가라. 이야 막 한디 세리 뿌라. 가만 안 두면 뭐 죽이다라 하려고. 할 수 있으면 해봐. 모두가 내 시체 조사하고 학군 재판도 버리고 눈치형이나 나가겠지. 표준어를 해도 개그캐는 개그캐로 보이네요. 뭐 얘는 그냥 뭐 핵인척. 아 여기다 여기야. 이 삐 말새끼. 아 이런 이거 여기야. 야! 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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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됐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해요 두 분. 그래 카키루 그래. 말려라. 마음은 이해하지만 싸우면 안 되지. 아 왜 좀만 더 싸우게 냅둬. 얘네 한번 그러고 이게 신명나게 싸우고 힘 빠지고 상처 입으면 좀 진정하겠지. 얘네도 얌전해지겠지. 그러 나중에 또 아 내가 미안했어 이러면서 응근 친친친친. 그니까 잘 들어 오토리.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기분은 우리 모두의 기분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여기 없는 긴조 메카루 뭐야. 아 이거는 좀 그런데. 그리고 타이라와 쿠르카오까지 모두의 기분이지. 과연 그럴까? 그거는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은 마키, 히가, 토모리, 하타루까지도 마찬가지 기분이라고. 또 키 160이랑 181이랑 아 상상이 돼. 상상이 가네. 아 갑자기 난 상상이 된다. 아, 이거 이때야말로 이노리가 떼끼해줘야 한다. 그러게. 떼끼하면 다들 조용해질 텐데. 너 혼자 짜증난다고 막말 던지면 뭔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냐? 그냥 마음이 풀리는 거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딴 말에서 무기력해질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힘내서 조사할 생각은 안 하는 거냐고. 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며칠 내내 카지노 쪽으로 가가지고 슬롯이나 돌렸냐? 그래. 아, 돈이 쏟아진다. 조사는 무슨 일주일 내로 조사해서 발견한 게 치안과 비밀통만 한데 그마저도 기관총 때문에 막혔지. 그리고 그 시간마저 쟤는 슬롯머신에 돌리는데 몰두하고 있었지. 그걸 통과할 방법이 있긴 하냔 말이야. 베리어가 있음돼. 아, 저희는 이제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저기, 저 아주 옆 근처 보이는 슬라임 좀 잡고 해가지고. 레벨 좀 업하면서. 베리어 좀 만들고 하면서. 실드도 만들고, 무기 그렇지, 좀 그렇지. 사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대체 다른 조사를 뭘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우리가 나갈 방법을 남겨뒀을 것 같아. 이 게임을 RPG로 장르를 바꿔버리면 돼. 오, 굿. 정말 욕 많이 한다, 코바시카와. 이삐! 이삐가! 누구 모르냐고! 왜 굳이 그걸 입 밖에 꺼내서 절망하게 만들는데! 저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냥, 마사비랑 바카시카와가 싸우고 있어. 구경거리, 구경거리. 싸움 구경. 안 말하고 커트로만 기운 내봤자, 현실도 평 다를 게 없잖아! 새로운 동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네가 불안하다가 펑 터졌어. 지금부터 얘 이름을 뿔난 슬라임이라고 제명하자고? 뿔난 슬라임 좋다. 아까 좋다. 아 좋다 그거. 레벨 2 레벨 2 뿔난 슬라임 레벨 2. 아 좋다 좋다 좋다. 야 이 삐발
누군 좋아서 여자보고 실실거리냐? 어, 그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었어? 그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었어?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저질 농담이나 하면서 억지로 기운 내려고 하려고. 저건 진심 아니었니 너? 마시카와는 그 메이플의 루디 브리엄에 나오는 곡을 깨는 새 한 마리로. 아, 나 그거 이미지밖에 몰라. 이름은 모른다. 에, 그건 코바찡의 경우 조금 좋아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아니고 좀 많이. 아, 팩트. 아니,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서 말려봐요. 저러다 진짜로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봐라,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가케르. 실컷을 쳐봐! 학생과 폭력도 교칙 위반이야! 너 은근히 잘 알고 있다. 그렇게요. 와. 이 땅꼬마 자식이, 치라면 못 칠 것 같지? 너도 죽었어! 여기서 이제 한번 식탁 뒤집어 엎으면 조용해질 텐데. 카케로. 어, 아, 야! 하하. 주문! 오우, 야, 아주 그냥 우렁차라. 이야. 싸움 하지 마. 아, 당황스러워. 대박, 저 그냥 실력하는 것 좀 봐요! 미치겠다. 야. 이게 무슨 학교 선생님. 와. 아, 웃겨. 부려서 악수하고 화해. 악수하고 화해하래. 아휴. 아, 웃겨라. 어른 안 하냐, 이 자식들아! 야, 역시. 야, 역시. 짱이다. 아휴, 웃겨. 아휴, 숨을 돌려야 하는데. 아주 단갈론파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니야, 나야말로 알코올에서 미안. 아, 머리가 어지럽다. 잘했어. 잘했대.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야, 전혀 영양가 없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면상만 보면 네가 제일 싸우게 생겼는데요. 이런 놈이 쉣 한 대 맞겠어요. 다 들려. 다 들려서 슬프거든. 와중에 다 들려. 저런. 아, 웃겨라. 어떻게 진정된 것 같네. 다들 괜찮아? 미안하대.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 뭐 그 반응이 정상이긴 해. 그만. 지금 상황과 오버랩 되면서 열이 확 뻗쳐버려가지고. 그니까. 그거야 나도 마찬가지지 뭐. 그만 발끈하는 바람에. 어터리 혹시 도시토박이세요? 표준말 무지 잘 쓰던데. 그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난.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흥분해서 그런 거야? 아, 아무튼 지금은 계속 기다리자. 어터리 말대로 일주일이나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야, 마구치 진짜 이중인격 같대. 어, 이중인격일 가능성도 있어.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래요. 분명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성스럽다. 내 생각도 그래. 그리고 매일 빡세게 조사하는 킨조와 예칼도도 있잖아. 응. 걔네가 아무리 까칠하게 굴어도 나갈 땐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메카름 잘 멀겠어, 솔직히. 그건 어떨지. 생사람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과 우리의 벌레 모든 메카르라. 괜찮잖아요. 범죄자나 벌레여도 사이좋게 나갈 수 있다면 괜찮은 거냐, 그거? 아, 드디어 자기를. 그거 괜찮은 거냐? 아니, 아니, 전혀 괜찮지 않거든. 단칼론파 언어더 투보시면 오토리 키가 30cm 더 커져가지고 190으로 나온다고? 이야. 적군이다. 이야, 출세했다. 야, 오토리 죽이자, 적군이다. 감히 160대에서 벗어나? 응? 그렇게 싫어?
사랑한다 이누리. 진짜 잭을 넘었네. 한때는 정말 어떻게 되나 했지만 야마구치의 놀라운 솜씨로 큰 싸움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살가운 성격의 오토리가 저렇게 패닉에 빠지다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어라, 이거 오스님한테도 가망이 있는 오토리 가망이 없어요. 잘생겨져요. 네, 없습니다. 가망이 뭐해. 없어요. 가까운 시일 내로 내 키도 뭔가 진전이 있지 않으면 훈남이 된다고? 궁금한데? 적군이다. 잠깐, 오토리가 2에 나온다는 건 살아남는다는 거네요. 개 잘생겨져서 나온다고? 아, 궁금한데? 아, 때려야겠다. 나 역시 저렇게 이성을 잃고 폭주해버릴 가능성도 있어. 적이 그러니까 정상이라니까, 이 상황에선. 오토리를 반드시 박살내자. 오스님은 저기 현실로 되고. 우리들은 동기가 나왔으니 좀더 서로를 살피자고 다짐하며 또다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흩어졌다. 조사 참 나는 많이 한다. 이 조그마한 학교에서 볼게뭐 그렇게 많다고 조사를 타이라에게 가고 계속하냐. 싶다. 쿠로카와랑 타이라는 괜찮으려나? 오늘은 하루 종일 방에 있을 생각인가? 하지만 방에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단 거겠지? 걱정은 접어두고 조사에 집중하자. 그려. 오전. 오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책임! 단가롱 파트는 보이스 음성 있다고? 그것도 궁금하네. 더빙 필요 없다. 오, 그래도 추가. 더빙은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단가롱 파워나노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하고요. 이제 금요일엔 다른 게임 하면서 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가롱파 오는 어나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조사를 좀더 진행하고 타이라가 기운을 차리는 그날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